유산제 꾸준히 드시는데도 왜, 도대체 왜 장은 그대로일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유익균. 그 중에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장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전신염증, 아토피, 알레르기, 게다가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의 효과를 입증받았는데요. 현대인의 필수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는데도 혹시 장이 불편하신가요? 혹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자꾸 안 되고 자꾸 가스 차고 방귀가 나오고 대변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 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될 수 있고 장과 그리고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은 좀 잘 안 오고 입술도 건조해서 자꾸 갈라지시는 분들, 지금 챙겨 먹는 유산균을 점검해 보실 때입니다. 유산균 꾸준히 드시는데도 왜, 도대체 왜 장은 그대로일까요? 이유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냐? 유산균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제대로 된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도 균주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서 나한테 딱 맞는 균주를 먹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면 우수한 장 정착력을 가진 균주를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피더스균, 그 중에서도 BGN4, 그것이 바로 직방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을 고를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와 같은 직접적인 장 문제, 그 중에서도 화장실 가는 곳이 특히 불편하신 분들은 대장 속에 있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비율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장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황금 비율은 85:15입니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면 대장벽을 공격해서 장 점막 기능이 약화되고 각종 염증이 생기면서 장 점막의 밀착 연접이라는 것이 깨지는데요. 우리 몸으로 유해균이 침투하는 장 누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장 문제를 넘어가서 영양 불균형의 아토피, 그런 피부 문제와 정신 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늘어난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주기적으로 주입해서 황금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다만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마다 각각 12지장, 소장, 그리고 대장 중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문제라면 대장에서 주로 서식하는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섭취한 것이 중요한데요. 비피더스균, 조금 생소하시죠? 아마 락토바실러스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익균으로 젖산이라는 물질로 유해균을 죽입니다. 비피더스균은 주로 대장에서 활동하는 균인데요. 초산과 젖산 두 가지를 생성해서 장내 환경을 유해균이 싫어하는 산성으로 바꿔서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합니다. 대장균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산과 젖산의 항균 효과를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초산을 가했을 때 대장균을 전체 다 제거했다고 하니까 초산을 생성하는 비피더스균이 대장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진 비피더스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들면서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대가 넘어가면서 수가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락토바실러스균은 꾸준히 몸에서 생성됩니다. 게다가 락토바실러스균은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 유제품 섭취 시에 보충이 가능하지만 비피더스균은 음식에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피더스균,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비피더스균만 들어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를 때에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피더스균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고 완전 현기성 환경에서만 생존하기 때문에 제품 형태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또한 제조 및 공정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락토바실러스 제품 대비해서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가 함께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균은 많이 넣고 비피더스균은 조금만 넣는 꼼수를 부린 다음에 정확한 비율은 설명을 안 하고 종합 보장준수만 안내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비피더스균 자체가 얼마 들어있는지 보는 거겠죠? 비피더스균을 고를 때 더 정확하게는 균주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늘 특히 소개드리고 싶은 균주는 바로 BGN4라는 균주입니다. BGN4 균주는 비피더스균에 속하는데요. 대장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전신 염증, 아토피, 알레르기, 게다가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의 효과를 입증받았는데요.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비피더스균은 대장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장에는 70%의 면역세포가 살고 있어서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피더스균 BGN4는 초산을 바탕으로 한 대장 내 균형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면역 조절 세포인 T세포에 관여해서 면역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잡히면 아토피, 전신염증, 그리고 알레르기가 개선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전부 면역력이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반응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장에는 면역세포가 70%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약 6억 개의 뉴런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내 유익균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인 뇌질환이죠.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 비피더스균 BGN4 그리고 보리균 두 가지를 복용시켰을 때 뇌세포의 사멸 과정을 억제시키고 신경염증 반응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피더스균, 그 중에서도 BGN4균주의 마지막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수한 장 정착력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서도 가장 장 정착력이 우수한데요. 타균주 대비해서 높은 대장장 T세포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정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효과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을 시작으로 아토피, 전신염증, 알레르기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유익균, 그 중에서도 비피더스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피더스균은 초산과 젖산을 생성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BGN4균주는 우수한 장 정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검색창에 비피더스 BGN4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